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지난번에 그룹을 했는데요. 보다가 보니까 그룹 박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위에 하다가 보면 그룹 박스라는 게 있어요. 밑에는 그룹이 있고, 근데 얘는 other이고, 얘는 컨트롤의 그룹 박스가 있어서 뭐지? 하고 보게 되었는데, 아, 전혀 같지 않은 녀석이네 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룹박스를 넣으면 저기 없군요. 위에 있지 않을까? 없네. 네. 없군요. 넣어줘야죠. 너무한 거 아니야? 리오 넣고 멈. 트루 넣어줄까요? 이렇게 넣으면 나오겠죠? 이거 두개 왜안 넣어줬을까요? 네. 물론, 외부에서 받아서 만들어라 라는 의미겠지만, 그래도 기왕 샘플 코드 주는 거 넣어주지. 네, 이렇게 보이듯이 전혀 달라요. 그룹과 그룹 박스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vstack 넣고 또 보는 거죠. 그룹 박스를 만들면 그룹 박스 뭐 컨피규레이션 있고 컨텐츠 있고 타이틀 키, 뭐 컨텐츠 레이블. 이건 듀플리케이트 됐어요. 컨텐츠 레이블. 레이블 컨텐츠. 이거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예제 코드가 네, 듀플리케이트 된 코드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뭐야? 아니? 아까 전에 네 그렇죠 그룹 박스 컨텐츠 레이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씁시다 레이블이기 때문에 네.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할게요. 레이블이 위에 있긴 하지만 뒤로 갔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블 해서 레이블 넣는 것보다는 그냥 뒤로 빼서 이렇게 넣는 거를 만들었나 봅니다. 아마 그러면 그냥 컨텐츠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그냥 컨텐츠도 있겠죠? 그냥 컨텐츠 넣고 아, 아니다. 레이블 필요하다. 레이블 에헤이 그룹 말고 그룹 박스에 이거죠 이거 여기에 레이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붙여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건가 봐요 네 레이블 컨텐츠를 듀플리케이트 하고 컨텐츠 레이블로 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그룹 박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원래는 이거죠. 요런 애가 가운데 있는 건데. 아, 이거 너무 동의서니까 좀더 길게 저는 이 내용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수하겠습니다. 해도 짧으네요. 복사. 붙여넣기. 아, 이 정도 글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아요.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스크롤뷰 생기고 동의함. 뭐 요런 것들인데. 네, 원래라는 건 없죠. 그 이전에는 요런 느낌이었을 텐데, 얘도 일단 요런 느낌이었을 텐데, 얘네는 둘이 하나야 라고 해서 묶어주는 거죠. 그룹박스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딩 알아서 탁 들어가고, 회색 백그라운드 들어가고, 이두 개는 하나의 뭉탱이처럼 네, 보일 겁니다. 이렇게 두개 넣으면 네, 이런 거본적 있죠. 뭐 마케팅 수신 동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 뭐 동의 뭐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좀 편하겠네요. 변수가 하나니까 다 같이 움직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얘의 타이틀을 달아줘야 되는구나 할때 이제 레이블 달고 클레이블에 뭐 이렇게 달고 오 이렇게 보면 그 예쁜데? 네, 있다는 것만 알면 잘 써먹을 수 있겠는데요. 락뭐 이렇게 넣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내용들 묶어주고, 그리고, 네. 위에 제목까지 딱 달아주는 그룹박스. 이름이 그룹과 그룹박스라서 헷갈리는데, 뭐 사실, 그룹도 비슷하게 묶어주죠. 하나, 둘을 하나로 묶어주고. 근데 얘는 그룹박스에 레이블까지 달아서 어떤 한 내용을, 섹션을 만들어주는데 용이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거의 안한게 이제 없어요. 네. 이거 안 했나? 멀티 데이트 피커. 요렇게까지 해서 스위프트 UI에 대부분 얼추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뭔가 내용이 좀더 모자라다 하면은 더 준비해서 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프트 UI 네 번째 시간의 마지막을 그룹박스와 함께 했습니다.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삽질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좀더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싶을 때는 옵션 키를 누르고 눌러서 이 설명을 읽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순간에 갖다 쓰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